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오늘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스윙 그루브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촌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어. 뭐냐면 패턴이야. 스윙 패턴인데, 이거 내가 패턴 1이랑 패턴 2를 만들어 봤거든. 근데 요거를 쓰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양손이 따로, 양손 각각 3연음을 치는 리듬 연습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패턴 1은, 그러니까 우리가 워킹 베이스를 연습할 때 4분 음표 쿼터 노트로 둥둥둥둥 이렇게 치지. 또 2, 5번으로 가면,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되지. 그래서, 1, 1, 5, 5, 1, 1, 3, 4, 1, 2, 3, 4, 2, 2, 3, 4. 이렇게 되고, 얘는 가이드 톤으로,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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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따따따따따 빠세 and a two two three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그래서 왼손 1 1로 요게 이제 베이스를 하면 오케이. 자, 녹음을 한번 해볼게. 이 리듬은 되게 천천히 해야 돼. 니네 한 60부터 연습을 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치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보자. 얘를 룹을 해서 계속 돌리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겠지? 그럼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 사실 우리는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칠 거야. 빠, 그다음에 이제 12키로 가는 거지. 요게 패턴 1이야. 그리고 이제 패턴 2. 패턴 2는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얘가 사면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요걸로 갔잖아. 얘를 사면음으로 따따따따따 빠드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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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번에는 바꿔. 왼손과 오른손의 그거를, 뭐, 아, 그거를 이래. 뭐냐. 왼손과 오른손의 리듬을. 그래서 왼손이, 요게 이제 3연음 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손은 4번씩 치는데 쿼터 노트로 1 and 2 and 3 and 4 and 1. 실제로 스윙 기타가 이렇게 쳐. 백킹할 때, 컴핑할 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빨리 베이스를 한번 내가 녹음해 볼게. 에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되는 거야. 베이스만 들으면. 얘가 그치, 이렇게 돼야겠지.
잠깐만 이 칸타지가 왜 이래? 따따따따따 빠드뜨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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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잠깐만 수정 좀 할게. 이거 너무 밀렸나? 아닌데. 아, 제가 스트레이트로 돼 있구나. 이스 업비트 중요하다고 했지? 81.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거 금방 수정할 테니까. 아, 됐다. 이제 그루브가 조금 더살것 아까보다. 왜냐면 곧 쳤으니까. 자, 볼까? 오케이.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돼. 잠깐만, 고쳤는데. 미안, 잠깐만 얘들아, 테크니컬 프로블룸이야. 아, 얘가 또 잘못됐구나. 오케이. 근데 이 정도. 얘가 얘 80을 맞고 이거 맞고. 그럼 다시 들어볼까? 아, 얘 정박이 아니구나. 뜨뜨뜨뜨빠 뜨뜨뜨뜨빠. 그래서 이상하게 들렸구나. 이게, 뭔지 알겠다. 미안, 지루하지. 참어. 금방 끝나니까. 됐다. 고쳤어. 이제 와. 이제 제대로 될것 같아. 들어볼까? 에? 이게 아닌데. 맞는데. 아, 잠깐만. 아, 됐다. 길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됐다. 아, 많이 기다렸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나?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칠 거야. 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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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1 2 3 4. 근데 두 따따 두 따따 두 빠밤 원래는 베이스가 있으면 우리는 베이스 안 치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패턴 2야. 1 1 왼손 5 5 1 1 5 5. 얘네를 이제 패턴 1이랑 패턴 2를 죽도록 니네가 연습을 하면 돼. 그래서 나는 보통 60에서 그루브, 그러니까 니네가 3연음으로 카운팅을 제일 하기 쉬운 게 이제 60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패턴 1을 듣고, 패턴 1, 찰리스톤스 리듬. 이걸 느리게 쳐보면,
이런 식이야. 이게 패턴 1이었고, 패턴 2는 뒤집어진 거지. 그리고 또 느리게 한번 쳐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곧바로 니네가 12키로 뭐 F에 251, 그다음에 C 마이너, F7, B 플랫, 그다음에는 F 마이너, E 플랫, 그다음에는 A 플랫이니까. 이런 식으로 12키를 다 연습하면 나중에 니네가 어떻게 되냐면 곡에다가 이걸 넣을 수 있었어. 곡에다가 이걸 넣을 수가 있어. 어떤 곡이냐? 유명한 곡을 만약에 Autumn Leaves라는 곡을 쳐봐.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잖아. 이거 빠따란다 따따란다 바두바두 바두바부 패턴 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따득 빨아두다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우 아우 따라두다도 뚜루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게 나중에 이거 스윙 이런 경지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요런 뭐 두바 두바 두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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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되게 천천히 연습하면 나중에 뭐, 빨리 쳐도 뭐, 되게 좋은 그룹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뭐요 근데 지금 내가 드럼 베이스를 틀었지만 우리가 보통 앙상블을 안할 때는 우리 혼자 반주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피아노를 혼자 쳐야 되는데 그땐 여러 가지 패턴이 필요해. 베이스도 칠줄 알아야 되고 멜로디도 칠줄 알아야 되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이런 거. 나는 근데 이거를 안 세, 지금은. 왜냐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것만 쳐도 잘 치는 애들은 이것만 쳐도 워킹만 쳐도 이것만 쳐도 이런 식이지. 그 알겠지?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만 나와도 아니 그리고 또 다양한 리듬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지금 말했던 거는 패턴 1이랑 패턴 2야. 이건 물론 답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오랜 레슨과 노하우로 경험으로 만든 패턴은 두 개야. 워킹 베이스, 상행 베이스와 하행 베이스 패턴과 요 패턴 두 개를 내가 만들었어. 이거를 그래서 니네가 뭐 이거를 레슨하는 선생님들이 보고 있다면 이거 써먹도록 뭐 어차피 뭐 이거 갖고 있어봤자 나 혼자 가르친다고 뭐잘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 같이 다 공유하면 좋잖아. 그리고 이거 피아노 치는 애들도 이거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를 연습해서 어떤 곡에서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스탠다드 그 리얼북 안에 있는 곡에서 뭐All the things you are.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발전할 수 있을까? 그 전에 그루브야. 실용 음악은 손가락이 네가 아무리 죽도록 빨리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음을 화려하게 쳐도 그루브 안 좋으면 그냥 끝나. 스윙은 그루브 막뭐 요것만 하나도 뭐 이런 식으로 솔로도 연습을 하고, 근데 그 전에 노래를 하면서 백킹하는 거를 정말 연습을 되게 많이 하면 리듬감이 진짜 좋아져.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봐. 되게 제일 중요한 거는 패턴 1이랑 2가 이 리얼북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리고 천천히 느리게 연습하는 거. 그게 완전 개 포인트. 그러면은 나 이제 또 레슨한다. 안녕.